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20년 7월에 출고된 2020년식 기아 신형 K5 2.0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9,786km, 약 1년 정도 됐고요. 판매 금액은 2,8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0년 7월 15일 출고 2020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9,786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순으수 없고, 뭐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특이사항은 당연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고 차는 거의 신차나 다름없을 것 같은데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방 카메라 보이고 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 후방 카메라 장착, 후측면 사진, 앞좌석,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코일 매트 장착되어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전동 시트 장착,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9,789km, 버튼 시동 스마트키, 10.25인치 내비게이션, 미션,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 엔진 오토스탑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 기능도 들어가 있네요. 그 사이드, 블랙박스는 2채널로 장착되어 있고요. 보시면 후측방, 그 모니터 장착되어 있고 계기판에 나오는 건데 깜빡이 키면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블랙박스 2채널 차선 이탈 경보 장착되어 있고 조수석 워크인 전동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장착되어 있고 엔진룸, 휠 타이어 거의 뭐 새거나 다름없죠. 차 상태는 거의 신차랑 거의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20년 7월에 출고된 2020년식 기아 신형 K5 2.0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9,786km, 판매 금액은 2,870만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